계열. 얘는 뭐겠니? 얘는 B가 일정한 수열이야. B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가서 AN 이렇게 있는데 B가 일정하단 말이 뭐냐면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게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율이 1대 2면 2 곱하면 얘 나오지? 맞아? 그럼 1대 2면 2 곱하면 얘 나오지? 그래서 등비 수열은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얘는 R을 써, R 같은 수 곱한 걸. 알겠죠? 그리고 저 R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R을 공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공비. 알겠지? 그러면 AN은 A1에다가 R 몇 번 곱하면 돼? 얘가 예고하는 거니까 R 몇 번? 똑같이 뭐 이 사이 데스만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맞죠? 그래서 AR에 N-1승 AR에 N-1승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이야 이번에. 알겠지? AN은 A1에 R에 N-1승 이해되냐 안되냐? 알겠지? AN은 A1에 R에 N-1승 알겠지? 좋아, 그것도 문제 좀 풀어보자. 체커 1번 몇 번? 체커 1번 A2는 얼마래? A2는 2래요. A5는 얼마래? 16이래. A10을 구하래. A10 맞죠? A는 2고 A5는 16.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얘는 뭐라 쓰면 돼? AR에 2빼기 1승 이러면 되지? 2빼기 1승 맞아? 하이 개수 N번째야. N빼기 1 이것도 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N빼기 1승 그럼 AR이지 그냥. 그럼 그게 A야. 얘는 뭐라 쓰면 돼? AR 몇 승? 4승 이래 쓰면 돼요? 5빼기 1 맞죠? 그 새끼가 얼마? 16 그죠? 그럼 얘분의 A 하면 되네. 그냥 얘는 얘분의 A 하면 R3승은 뭐 나와? 8 나오지? 그럼 R은 얼마? 2. 아하, 그럼 A는 얼마? 1 이래 되겠다. 이해 돼요? 그러면 A10은 뭐라 쓰면 돼? A의 R에 AR에 9승 이러면 되지? 그럼 A는 1이고 2의 9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알겠느냐? 3번 A1 더하기 A2는 3이야. A1 곱하기 A2 더하기 A1, A3 이 새끼는 얼마래? 12 그랬을 때 A1, A2, A3 한번 곱해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라 쓰면 돼? A 더하기 AR은 3이지? 맞죠? 그럼 A의 1 더하기 R은 3 맞아요? A의 1 더하기 R은 3 먹을 거야? 나눠 먹자. 어? 니만 먹으려고? A의 1 더하기 R은 3이야. A의 1 더하기 R은 3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뭐라 쓰면 돼? 쟤는 A 얘는 뭐야? AR이니까 A제곱 R 이렇게 쓰면 되네. 자, 얘는 다시 A 얘는 AR제곱이니까 A제곱 R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그게 12 인정해? 뭐로 묶을 수 있어? A제곱 R로 묶을 수 있지? A제곱 R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고 그 새끼가 12 인정해요? 자, 얘는 중차는 차니까 덧셈 뺄셈으로 연립해서 푼다면 얘는 B잖아 주로. 그러니까 분수로 많이 하는 거야. 분수로. 알겠어? 분수로. 그럼 얘분의 A하면 AR이지? AR 얘분의 A하면 얘분의 A하면 AR이 4네 맞아? 그러면 이거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나오겠네. 그럼 A 나오면 R도 나오겠네. 그치? 자, 근데 일단 저 새끼 봐봐. 구하라는 거 A네? 넌 AR이지? 너는 AR제곱이야. 어? 오메? AR에 3승 이렇게 되겠네. 자, 집어넣고 3승 때리면 되겠다. 알겠지? 뭐 따로따로 해도 되고. 알겠느냐? 자, 체크 2번. 자, 4번 보세요. 각항이 실수고 A2항이 9래 그죠? A5항이 243
이렇대요. A 왕이 244.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진 애 몇 번째 왕이? 이해돼요? 그럼 또 뻔해. A2는 9야. 그럼 AR은 얼마? 9네. 얘는 5왕이니까 AR의 4승이 243이래든 맞죠? 그러면 예분의 예하면 R3승 남지? 예분의 예하면 27 이렇게 되겠네? 고로 R은 얼마? 3 이래되네? 그러면 A도 얼마? 여기다 3 넣으니까 A도 3 이해돼요? 맞지? 그러면 AN은 뭐라 쓰면 돼? 3 곱하기 3에 N-1씩 쓰면 되죠? 초항 곱하기 R에 그죠? 그럼 이 새끼가 3000보다 크면 되네? 그러면 3의 n-1이 1000보다 크면 되지? 맞아? 자, 3의 4승이 81이야. 3의 5승은 243. 3의 6승은 729. 암기. 알겠어? 3의 6승은 729. 그럼 이 새끼 얼마여야 돼? 7승이야. 1000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얼마? 8. 이러시면 되겠다고. 알겠느냐? 또 일반 학만 갖고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업 3번. 자, 3하고 A1, A2 해서 쫙 가서 A10인데 30이래. 알겠죠? 이 순서대로 뭘 이루래?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래. 맞죠? A1 곱하기 A30을 구하란다. A1 곱하기 A30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아까처럼 하면 되지. 이게 첫 번째 항이지? 이게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 항이네? 맞죠? 그러면 30은 초항 3에다가 R 몇 개? 11개 곱하면 되는 거지? 12에서 1 뺀 것만큼, 그지? 11개 곱하면 돼. 그죠? 그럼 R11승이 얼마야? 10이래 되네. 물론 여기서 R 구할 수 있다? 알겠지? 뭐 구하면 R은 뭐라 쓰면 돼? 11제곱근 10 이렇게 쓰면 되기는 해. 9에서 풀자면 알겠지? 근데 얘는 A1에 이게 A30이야? 이게 뭐야? A10 아니야? 맞죠? A10이지? 10이네. 그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A 그 다음에 AR 몇 승? 이런 썩을 9승이야 또? 아 잘못 잠깐만 A에 뭐라 쓰면 돼 A에? A9 이렇게 아이씨 뭐야 뭐라는 거야 A1은 A9 맞죠? A10은 A에 R에 9승 이렇게 쓰면 돼?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럼 A가 얼마야 A가? A가 3이야? A가 3 맞냐? 아니지 잘못 썼네 병신 원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요 새끼가 얘를 초항으로 해서 쓰자 이게 3R이지 3R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 아니야? 맞죠? 그러니 3R에 몇 승? 10승 이러면 되겠다 그지? 9R에 11승 그럼 9 곱하기 10 이러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부터 쓰려니까 좀 까다로운데 얘부터 쓰면 편해? 알겠지? 자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뭔가를 좀 해보자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곱한 거랑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랑 같겠네? 왜 그래? 이 새끼는 3R이지? 맞아? 이 새끼는 30 나누기 R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당연히 같겠네? 이해되지? 물론 이걸 좀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 같아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의 특징이야 알겠냐? 좋아 자 그 다음에 8번 자 12하고 5 사이에 972 사이에 그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데 10-A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걸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이 새끼 몇 번째 항 그러면 다섯 번째네?
그러면 972는 12 곱하기 알사승 이렇게 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알사승은 얼마? 81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R은 얼마야? 뿔마 3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래서 공비는 3이야. 알겠지?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래서 이해돼요? 그러면 C는 얼마야? C는 972 나누기 3 하면 되겠네. 맞지? 3 곱한 거니까 3 나누면 되지. 인정해요? 그럼 A는 얼마야? 12 곱하기 3 계산하시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 무슨 중앙? 등비중앙에 대한 거 배워보자고. 등비중앙 역시 그냥 이렇게 세수가 무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알겠죠? 저렇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새끼를 A와 B의 등비중앙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A와 B의 등비중앙, 그지? 그리고 이 X를 이렇게 두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원리대로 하는 거야. 등비수열 B가 일정하다며 A 대 X는 X 대 B. 그럼 X제곱은 AB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죠? 등비중앙, 저렇게 세수가 등비중앙, 세수를 줬는데 등비중앙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가운데 제곱한 게 양사이드곱과 같다는 걸 쓰는 거라고. 알겠어? 이 새끼 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등비중앙 그렇게 스무차지. 알겠어요? 아? 체크 사봐. 자, fx는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a야. 맞죠? 쟤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나머지가. 알겠죠? 뭐 구하래? 쟤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 마이너스 1. 맞아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1. 얘는 f 2.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어떻다? 같다고.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지? 그러면 저기 문자가 미지수가 a 하나인 거니까 이식 이용하면 a 구할 수 있겠지? 인정해? 그럼 a 구하고 나면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f-2 구하라는 얘기야. 계산하면 되겠지? 네. 계산은 산수예요. 수열을 이룬대. 뭘 이룬다고? 등차수열. A 루트 3, B 얘는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알겠지? 쟤는 등비수열을 이룬단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뭐 구하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알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야, 이거 등차니까 뭐라 쓰면 돼? 등차중앙 쓰면 되죠? 이 A는 1 더하기 B. 맞죠?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 쓰자. 가운데 거 제곱은 AB. 야, 이거 둘이 연립하면 AB 그냥 구할 수 있겠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수. 세수를 주면 등비중앙 쓰면 되는데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러고 나왔어. 세수를 안 알려주고 나왔어. 알겠지? 그럼 세수가 등비수열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세수를 A, AR, AR제곱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A, AR, AR제곱. 알겠지? 세수가 등비수열 이룰 때 A, AR, AR제곱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된다고. 자, 체크 5번에 12번 보세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래. 그럼 세수를 이렇게 쓰라고. 알겠니? 그래놓고 세수의 합이
세수의 합이 얼마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지. 맞아? 합이 26이래. 그 다음에 3개 곱한 게 얼마? 216이래. 3개 싹 다 곱해봐. 곱하면 뭐야? AR 전체 3승이야? 여기 216인데 216은 6의 3승이다. 그래서 AR은 얼마야? 6. 인정해야 돼. AR은 6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A, AR, AR 6이지? 맞죠? AR 제곱은 뭐야? AR 제곱은 AR에 R 곱한 거지? 그러면 6R 이렇게 되겠네? 인정해? 그럼 그게 얼마? 26.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다시 연립하면 A하고 R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이해해? 어? 연립은 너네가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또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등비 수열의 합. 뭐라고? 등비 수열의 합. 알겠지? 등비 수열의 합.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좀 파티 할 테니까, 과자랑 음료수 하나씩 사와. 뭐라고? 너만 그러잖아. 뭐 사오라고? 과자 내가 정해준다. 꿀 꽈배기. 알겠지? 그 다음에 치토스 썬칩. 내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 종류별로 사와. 오리지널도 있을 거고 마늘 맛도 있을 거고 양파 맛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초코송이. 또 뭐 있냐? 맛동산 7호에 그런 거 사와. 뭐가? 네, 러시아. 뭐가? 러시아에서 제일 잘 팔리는 한국 과자 1등이 맛동산이에요. 어쩔. 야, 너 기분 좋같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막 한동안 느꼈을 것 같아, 너희들한테. 자, 그래서 SN은 초항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AR, 그 다음에 AR 제곱, 땡땡땡땡땡, N번째가 AR N-1이 되세요? N번째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비를 곱해. 뭘 곱하라고? 공비를 곱해.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라고. R 곱했지? R? 그럼 R 곱하면 얘는 뭐가 돼? AR. 얘는 R 곱했으니까 AR 제곱. 그럼 요 앞에 있는 새끼한테 R 곱했으니까 걔는 AR에 N-1승. 여기다 R 곱했으니까 AR에 N승. 인정? 인정하지? 그리고 둘이 뭐해? 둘이 빼세요. 둘이 빼면 1-r에 sn. 알겠죠? 1-r에 sn은 빼면 이거 죽어. 이렇게 빼면 죽어요. 알겠죠? an 1-r에 n승 쓸 수 있어. 요거랑 요거랑 a를 묶어내면 인정하지? 그죠? 그래서 sn은 r이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이게 1이 아니어야 있지? 1이 아니면 뭐라 쓸 수 있어?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R이 1이면 어때? R이 1이면. R이 1이면 너도 A지? 너도 A지 그냥? R이 1이면? 너도 A지. A만 몇 번 더해? N번 더하네?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야 돼요. 뭐 주로 1인 거면 잘 다루진 않지만 1일 때 초항만 n번 더하면 되겠지? n까지 한번 얘네 공비가 1이야. 어? 공비가 1. 아 선생님 왜? 2 이거 무슨 비열? 5 곱하면 돼? 1 곱하면 되네? 무슨 수열? 등비 수열. 5 더하면 돼? 0 더하면 되네? 등차 수열. 알겠어요? 그래서 NA 하시면 되겠다고. 공비가 1일 때 나이겠냐? 그래서 요거 외워야 되는데 또 요 새끼 외워야 돼. 어떻게
1-공비분의 초항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수 알겠지? 1-공비의 항수 항수 몇 개 더 있냐고 1-공비의 초항 1-공비의 항수 알겠지?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수 이거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 R-1분의 A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이해되는데 보통 뭐 R이 한 2쯤 되면 얘 많이 써 알겠지? R이 빼기 이면 얘 많이 쓰고 분모 양수로 만들려고 알겠지? 자, 그래서 14번 체커 6번 14번입니다. 공비가 뭐래? 음수래, 그죠? 등비수열에서 사항이 얼마래? 사항 얼마야? 24. 파랑 얼마? 파랑 얼마? 384래요. 첫째 항부터 파랑까지 S8 구해보래. 어떻게 하면 돼? 똑같지 뭐. AR 몇 승? 3승이지? 24. 그 다음에 AR 몇 승? 7승. 384. 예분의 예. 예분의 예 하면 R4승. 얼마? 16. 그러면 R은 얼마? 마이너스 2. 자, 주황 집어넣으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 인정해요, 안 해요? 알겠지? 어? 자, 그 다음에 S8 구하래. 그럼 얼마?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초항 얼마? 마이너스 3. 맞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몇 개? 8개.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자, 수열. 9, 99, 999. 이렇게 나간대. 이 수열에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몇 항? 10개의 합을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얼마 곱하면 얘 나와? 11 곱하면 얘 나오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11 곱하면 얘 나오지?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예. 저 상태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이렇게 써줘야 돼. 10 빼기 1, 10에 제곱 빼기 1, 10에 이러면 등비수열 보이지 이제 더했을 때 맞아요? 요렇게가 등비수열 아니야 요렇게? 요렇게 얘들아? 맞지?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말고 공비 빼기 1 하자 이번에 공비 빼기 1, R 빼기 1 한 거야? 공비 빼기 1에 초항 얼마? 10에 공비에 항수 몇 개? 10개 더하래매 빼기 1 인정해야 안 해요? 됐죠? 거기다가 몇 빼면 돼? 뭐 빼면 돼? 10개니까 1이 10개 있지? 10 빼면 되죠. 인정? 자, 공비 빼기 1에 초항. 공비의 항수 빼기 1. 됐어요? 그러면 9분의 얼마? 10에. 10에 10승 빼기 1이고. 맞아? 9분의 10으로 묶으면 빼기 9. 인정? 자, 요렇게 하면 빼기 10 맞지? 맞죠? 9분의 10으로 묶으면. 그러면 9분의 10에. 10에 10승 빼기 10이네? 그죠? 10 하나 더 뽑아내자. 그럼 9분의 얼마? 100이네? 10 하나 더 뽑아냈어? 그러면 10의 몇 승? 9승 빼기 1. 몇 번? 1번. 알겠냐? 10을 하나 더 뽑아낸 거야. 야, 니네 오늘 저녁 먹을 거지? 학원에서, 근처에서. 학원 근처에서 저녁 먹는 사람 손 들어봐. 뭐 먹을 거야, 장효? 어디 갈 거야? 넘부대 남김밥? 그거 안 갈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넘부대 남김밥 가서 저녁 먹을 사람 손 들어봐. 나 좀 사달라고, 나 배고파. 저녁은 안 먹어요? 집에 저녁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어디 가서 먹어요? 와. 그러면 선생님도 5시에 집 좀 갔다 올게. 밥 먹고 올게요.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7시에서 7시쯤 될 거고 다시 올라오면 밥 먹고 좀 쉬다가 샤워 한 판하고 올라오면 10시쯤 될 거야. 그때까지 있어. 좀 또 끄덕거리면서 어떤 새끼들이야 시댁 새끼들 진짜. 자, 체크업 7번. 선생님이 저녁 먹고 싶은 사람 손. 선착순 1명. 선착순 1명. 그러면 2명. 2명까지. 선생님이 저녁 먹고 싶다 오늘. 선생님이 저녁 먹고 싶다. 선착순 2명. 안 먹어! 쌩! 다시. 저녁 먹겠다 선생님이랑 선착순 2명. 2명. 빨리 손 들어봐. 뭐 나랑 먹으면 먹다 토하냐 시댁 것들아. 너네 둘이? 너네 둘이? 니네 둘이 사는 거야 나한테? 와우, 그럼 공짜로 얻어먹겠네. 체크업 7번. 등기 수열 AM 알겠죠? 5항까지의 합. 5항까지의 합이 얼마래? 10. 10항까지의 합은 얼마래? 30. 15항까지의 합을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 뭐 공식 쓰면 되지. 봐봐. 1-r분의 맞지? 초항 A에 1-r에 공비의 항수 몇 개 더 있냐고. 5승. 이게 10이네. 맞죠? 자, 요 새끼는 1-공비 분의 초항에 1-r에 10승이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쟤는 이렇게 쓸 수 있네. 1-r분의 A에 1-r에 5승이. 맞아?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승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없어? 이거 합차 쓴 거지. 합차. 합차 r의 5승의 제곱. 맞아요. 1 마이너스 r 5승의 제곱. 이거 한 거잖아 이거. 합차 인정. 인정하죠. 어, 고래. 그러면 요 새끼가 얼마래 위에서? 요 새끼가 10이래. 맞아. 그럼 1 더하기 r 5승은 20. 맞아요. 아닌데? 3이지 3. 따라서 R 5승은 얼마? 이렇게 나오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15항까지. 그럼 뭐야 또 해 또. 1-R에 A에 1-R에 15승이를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쟤는 1-R에 5승에 3승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러면 쟤는 1-R에 5승에 뭐야 이게? 어, 이 새끼 1-r의 5승에 1 더하기 r 10승. 아, 아니지 r 5승 r 10승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인정해 인수분해? 네. 어. 1 빼기 x3승 그지? 1 빼기 x3승. 그러면 요거 어디 갔어 시장? 에이 다시 한번 1-r에 요 새끼만 여기서 찾아 선생님이 그지? 이 a 랑 곱해야지? 그럼 a에 1-r에 5승 맞지? 곱하기 1에 r 5승 r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새끼는 얼마야? 이 새끼 얼마? 얼마? 10 곱하기 1 r 5승 얼마? 2 r 10승 얼마? 4 맞지? r 10승은 r 5승의 제곱이야? 진짜 힘들다 얘들아. 정연아 잘 먹을게. 자, SN이 2에 n승 마이너스 1이래. 오우 수열이 하 A2분의 A19R 어떻게 하면 돼? 아까 했지? A2는 어떻게 해? S2에서 못 빼. S1 빼고 맞아? A10은 S10에서 못 빼. S9 빼고 인정. 그러면 S2는 2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의 1승 빼기 1 분의 S10은 2의 10승 빼기 1 빼기 2의 9승 빼기 1 맞아? 계산만 하면 돼. 계산 뭐가 아니야? 뭐라고? 뭐? 왜?
어디? 자, 이거 봐봐. SN이 등비수열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N1까지 합이 SN이지? 맞아? 그러면 N-1항까지 합은 A1에서 AN-1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그러니까 역시 SN에서 못 빼면 SN-1 빼면 AN인지. 이해돼? 똑같아. 그런데 얘는 N이 뭐부터라고? 2부터라고. 알겠죠? 초항은 어디서? S1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맞지? 자,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SN이 주어지면 A9는 S9에서 S8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1 줍고 2의 제곱에서 2 빼면 3이야? 2지, 2. 맞죠? 2의 10승에서 2의 9승 빼면 2의 9승이야? 알겠지? 그래서 얼마? 2의 8승. 알겠냐? 여기 봐, 선생님. 자, 2의 10승에서 2의 9승을 뺀대. 알겠지? 지수는 항상 작은 새끼로 꺼내는 거야, 작은 새끼. 그러면 2의 1승 빼기 1 이러고 나왔나? 알겠지? 지수는 인수분해할 때 항상 작은 새끼로 뽑아낸다. 지수가 작은 새끼로. 알겠지? 이해해? 이해하냐고. 2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승 얘로 뽑아내야지. 가 아니라 얘로 뽑아내는 거야? 빼기 4가 더 작아.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써야 돼.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지수는 뭘로 뽑아내라고? 작은 걸로 뽑아내라고. 알겠지? 돼요. 자, 20번 몇 번? 20번 SN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의 기역 뭐 구하래? AN 한번 구해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SN에서 못 빼. SN 마이너스 1 빼면 되지 얘들아. 그죠? 그러면 3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뭐? 3의 N 마이너스 1 빼기 1 이러면 되겠어. 맞냐 안 맞냐? 이해하죠? 그럼 1 이렇게 죽어 안 죽어? 죽지? 뭐로 묶어? 지수는 작은 걸로 묶으라며. 맞아요? 그러면 3에서 1 빼니까 얼마야? 2, 1에 되겠네? 그죠? 고로 봐봐. AN은 2 곱하기 3의 N-1인데 얘는 N이 뭐부터라고? 2부터라고. 알겠지? 초항은 어디서? 여기서. 일러봐. S1 얼마야? S1이지? 그럼 초항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일러봐. 성립하지? 여기다가 일르면 3의 빵승은 1이니까 2 나오지? 아, 그러니 AN은 2 곱하기 3의 N-1이라고 쓸 수 있네, 이제? 1항부터. 그래서 기억은 참. 알겠어? 자, 니은 뭐 구하래? A1, A3, A5. 자, 뭐만 더하래? 홀수항만 더하래네? 맞죠? 그럼 봐봐, 선생님 봐봐. 자, 2 곱했어, 2 곱했어, 2 곱했어. 그치? 하나 건너뛰면 뭐 곱해야 돼? 당연히 4 곱해야지? 두 개 건너뛰면. 그럼 이 새끼 공비 얼마야? 여기 공비 얼마니? 3이지, 지금. R에 N-1에서 공비 3이지? 그럼 얘는 공비 얼마야? 9가 되겠네? 맞죠? 그럼 9 빼기 1분의 초항 얼마야? 초항 2죠, 2. 인정? 초항이.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 몇 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공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어? 항의 개수 수 빼기 1. 초항 곱하고.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4분의 1의 9의 4승은 3의 8승 맞아? 되지? 자, 또 하나 배우자.
자, 우리가 보통 수열은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알겠지? 수열은 이렇게 써요. 이 수열 나열하면 뭐가 돼? 내가 이 n은 아까 뭐라 그랬지? 자연수라고. 알겠죠? 자연수.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야. 알겠니? 맞죠? 근데 수열하고 이게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야. 자,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요 n은 뭐라고?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1 들어가면 첫 번째 항이 a2야. 알겠어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아니 두 번째 항이 a4. 알겠어?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고 a2에 얘가 n번째지? 얘가 n번째. 어, 아까 됐다. 1 넣으면 너야. 첫 번째. 얘네다가 2 넣으면 두 번째. 얘네다가 3 넣으면 너지? 얘네다가 n 넣은 거잖아. n번째 이 새끼.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 더 하자. 자, 수열. 수열 a에 3n. 3n 플러스 1. 이 n은 항상 뭐라고? 저 n은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연수만. 그럼 1 넣으면 a4지? 맞아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a7이네. 3 넣으면 a11.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얘는 n번째가 3n 더하기 1. 인정해?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자, 이 새끼가 공차가 4래. 공차가 얼마라고? 4. 그러면 이 새끼는 공차 얼마야? 공차 2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이 수열은 철저하게 A2, A4, A6, A2N만 알려준 수열이야. 알겠어? 그럼 A1, A3은? 몰라. 뭔지. 아니,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수 자체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어? 넘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공차가 2야. 그럼 얘는 공차가 4. 그건 참이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갈 수 없어. 자, 쌤 보세요. A에 2n이야. A에 2n이 4n 더하기 1이래. 그럼 A에 n은 얼마야? A에 n은. 여기 2분의 1n 들어가면 되지? 어? 여기 2분의 1n 들어가면 여기 n 나오잖아. 그러다 2분의 1 넣으면 2n 더하기 1. 인정해? 이렇게 못 쓴다. 알겠죠? 저렇게 못 써.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해요. 알겠지? 이유가 왜 그래? 자연수만 쓸 수 있다고. 2분의 1n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지. n은 계속 자연수야. 이해되는데? 근데 2분의 1n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못 내려가. 알겠지? 얘는 철저하게 2n만 알려준 거야. 2n들의 관계식만. 알겠지? a2, a4 이런 것들의 관계식만 아는 거야. 알겠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못 내려가. 무조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무조건 갈 수 있어. 알겠어? 왜? n에다가 2n 넣으면 가능하잖아. n이 자연수인데 2n에 n이 자연수라고. 2, 4, 6, 8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a, 2n의 공비는 3이래. 지랄 이렇게 되는 거지? 방금 했잖아. 그래서 이 새끼 공비 얼마였어? 원래 공비가 3이지. 근데 2n은 어떻게 돼? 2n은 a2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a4로 가잖아. 그럼 하나 건너뛰었으니까 공비가 9가 되겠네? 인정!